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최대의 교육투자기업의 창업자로서 문화예술 분야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정문현 회장. 최고의 교수진과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졸업자의 90% 이상을 취업시키고 있는데요. 캐나다 공립교육의 약점을 보완한 독특한 시스템과 과감한 투자로 최고의 교육투자기업을 일군 정문현 회장.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밴쿠버 교회에 자리 잡은 그의 집. 은은한 선율이 흐르고 있다.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부인의 연주. 올해로 결혼 35년째. 부부의 인연은 특별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15 처녀들을 좀 보라고 이제 신청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첫 번째였어요. 수요일에 만나갖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 결혼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이쁜데 이제 못나진 않고 그냥 막 좀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서 살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했죠. 15을 낳았거든요. 줄줄이 사탄. 그런 건 설마 줄줄인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알았어. 나는 7 좀 낳았으면 생각했는데 5 못하니 그만 놓자 그러다. 그렇게 결혼한 부부. 5 아이의 부모가 됐다. 14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간 정문현은 UCLA, 스탠포드, 하버드대에서 수학, 컴퓨터, 경영학 등을 공부했다. 이후 14개 기업체를 운영하며 승승장구,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그러나 한순간, 1991년 그는 무리한 투자로 그의 모든 사업체를 잃고 말았다. 다 이렇게 저 없어지고 나니까 아 이게 재산이 이게 뭐 왜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했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물론 그때 나쁜 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죠. 근데 그 참 어려웠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외롭고 또 원래는 이제 제일 위에 있던 사람이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이래 되니까 외롭더라고요. 꼬박 3년을 절망 속에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1995년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던 밴쿠버에 정착했다. 밴쿠버의 풍광에 매료됐던 것이다. 새 정착지에서 그는 새로운 일을 모색했다. 이왕이면 뜻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인생.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성경구절이라 그러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그걸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제일 좋은 사업이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특히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죽는 생각도 하고 내가 죽을 때 뭐를 남기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 교육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1990년대 중반 캐나다는 11%가 넘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었다. 청년 실업률도 매우 심각했다. 그것이 정 회장이 교육 사업을 선택한 하나의 계기였다. 1995년 캐나다의 직업 전문 대학 하나를 인수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소도시 빅토리아에 있는